자, 우리 오늘 유닛 3 한번 해볼까요? History of Ostrich Racing이라는 건데, 자, A of B는 뭐라 그랬어? A of B는 B의 A라 그랬지.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까? 선생님, A of B는 거꾸로 가. B의 A라 그랬어. 자, 그러면 얘 뭐의 뭐야? 뭐의 뭐 우리 제목? Ostrich Racing 하면 타조 경주의 역사. 타조 경주라는 게 있었나 봐. 그거의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여기 채우는 거 맞춰봅시다. 요것도 숙제의 마지막이라 그랬지. 너희들 한 다음에 요거 꼭 마무리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다 했으면 붙인 종이 가서요. 우리 첫 번째 문장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문장에 동사 어딨어? R 잘 찾았어. 자, 그럼 R이 동사이니까 그 앞에는 뭐예요? 주어지. 자, 오스트리치. 근데 ES 붙였으니까 여러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야? 타조들은. R은 우리 비동사지. 비동사의 뜻세 가지. 이다, 있다, 되다야. 여기는 이다지. 그러면 타조들은 뭐뭐이다? 자, 뭐래요? Large, flightless, birds. birds가 C. 보어라는 뜻이야. 자, 타조들은 새야. 여기 지금 ES 붙였지? ES 붙였으니까 얘가 지금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birds의 S 이거 맞춰준 거 보여? 타조들은 새들이다. 이렇게. 자, 타조들은 새들인데 어떤 새들이냐면, 자, 여기 지금 large의 형용사 표시, fearless의 형용사 표시, 요 형용사가 뒤에 있는 요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새인데 무슨 무슨 새라고 지금 보시면 돼요. 타조들은 새들이다. 근데 무슨 새야? Large, 큰, flightless. flight는 너네 뭐야? flight, 비행, flight 나는 거잖아. 근데 거기에 LESS 같으면 뭘까? 얘들아 여기 봐봐. 어떠한 형용사에다가 LESS 같으면, 혹 명사, 아니 명사라고 할게 다시. 어떤 명사에 LESS가 붙으면 무엇무엇이 없는 이라는 뜻이야. 홈리스가 뭘까? 홈리스? 뭐야? 그런 사람을? 노숙자라 그래. 슈가리스는? 슈가. 설탕이 없어. 슈가리스. 맞아. 제로콕 같은 거. 설탕이 없는 거. 무가당. 그러니까 명사 다음에 레스가 붙으면 뭐뭐가 없는? 명사가 없는 이란 뜻이야. 적어봐 밑에다가. 명사 뒤에 LESS로 끝나면 명사가 없는. 그럼 봐봐. Large, flightless야. Flight는 비행. 날개, 나는 것을 얘기해. 근데 LESS가 붙으니까 날수 없는 이라는 거야. 타조가 조류잖아, 얘들아. 근데 날수 있는 새가 아니에요. 근데 크고 날수 없는 새입니다. Native to Africa. 자, Native to Africa. 여기다 가로를 찍게요. 자, Native라고 하는 거는 뭐뭐 출신이라는, 뭐뭐 출신인이라는 거야. 어디 출신인? Native to Africa라고 하면? 아프리카 출신인. 그러니까 얘가 어디 출신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여기에 우리 만약에 학원에 호주에서 온 영어 선생님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네이티브 투 오스트레일리아야. 만약에 영어 미국에서 온 영어 선생님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네이티브 투 아메리카야. 우리는 네이티브 투 코리아야. 그러니까 어디 우리나라에도 타조가 있잖아. 하지만 걔 출생지는 어디였다? 태생은 어디였다라는 거야? 아프리카의 출신이었다라는 거야. 됐니? 자, 읽어볼게요. 자, 너희들 Ostrich are large flightless bird. 이게 첫 번째. 그다음 native to Africa. 두 덩어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Ostriches are large flightless birds native to Africa. 2번 동사요. Have의 동사. 자, they have.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목적어, 뭐와 뭐를 가지고 있어요? 목적어 두개 골라봐. 넥스랑 다리들을 가지고 있어. 넥스 1,
엔드 세모치고 렉스 목적어 두 번째. 자, 그들은 가지고 있는데 자, 무슨 렉스를 가지고 있어? 긴 목. 그리고 강력한 다리를 가지고 있대. 읽어 보자. 이거는 뭐 잘릴 필요 없지? 읽어 보자. They have it. 시작. And powerful legs. 잠깐만. 그 다음 3번 동사 찾아볼게요. 3번 동사 어디 있을까요? Can not fly. 또 있어요. 자, can not fly가 첫 번째 동사지. although라는 아이가 접속사니까 여기 딱 잘라. 그렇지. although라는 거는 비록 뭐뭐이지만 비록 뒤에 주어 동사이지만 이라는 거야. 오스트리치가 cannot fly. 무슨 말이야? 날 수 없지만 they are excellent runners. 걔네들은 날 수는 없지만 뭐라는 거야? 훌륭한 뛰는 달리는 선수래. 달리는 애들이래. 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공격적이래. 자, although 접속사예요. 선생님이 접속사가 있는 요 문장을 무슨 절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예, 접속사가 들어간 문장을 부사절이라고 하고 컴마 뒤에 있는 걸 우리는 주인인 문장인 뭐라 그래? 주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너희들이 외울 때 이렇게 큰 덩어리 두 개로 외우면 될 것 같아. 부사절 하나 외우고 그 다음 주절 외우고 한번 읽어봅시다. Although ostriches, 시작. Although ostriches cannot fly, they are excellent runners. 4번 동사 갑니다. 자, 첫 번째. 타조들은 are the fastest two-legged animal in the world. 자, 타조들은 이것도 이다야. 이다야. 자, 동물들이다야. 타조들은 동물들이다인데 the fastest. 자, 이거 the fastest 뭘까 얘들아? the fastest? 그렇지. 최상급이지. fast가 빠른인데 뒤에 est가 붙이면 가장 빠른이라는 뜻이잖아. 다시 fast가 빠른인데 fastest 하면 가장 빠른이야. two-legged animals 하면 다리를 두 개 가진 동물이란 뜻이야. 우리 다리가 네 개의 애들도 있고 뭐 여러 마리가 있잖아. 근데 두 개의 다리를 가진 동물들 중에서 the fastest, 가장 빠른 animal in the world, 세계에서. 여기까지. 자, 읽어볼게요. Ostriches, 시작. Ostriches are the fastest two-legged animals in the world. 그 다음 and 세모치시고요. 두 번째 동사 찾아보세요. 두 번째 동사 어딨니? can reach. 두 번째 동사 가자. 아니 근데 and 다음에 주어는 어딨어? 앞에 주어가 타조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쓴 거야. 앞에 주어가 똑같기 때문에 굳이 안 쓴 거야. 자, 타조들의 가장 빠른 두 다리의 동물들입니다. 세상에서. 그리고 reach라는 거는 도달하다, 도착하다야. 근데 can reach 하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스피드를 도달할 수 있대요. 도착할 수 있대요. 자, 뭐에 스피드 오브가 붙었잖아요. 근데 업트를 하나로 외우세요. 업트를 하나로 뭐뭐까지 최대 뭐뭐까지 라는 뜻이야. 적어봐. 최대 무엇무엇까지. 최대 70km 라 그러면 최대 70 킬로미터 퍼 아워라 하면 얘는 시간당. 그래서 우리 얘를 시속이라고 하죠. 시간당 최대 70km의 속도까지 도달할 수 있대요. 얼마나 빠르냐면 고속도로에서 최고로 달릴 수 있는, 물론 선생님들은 그 엄마 아빠도 더 빠르게 달릴 거야. 하지만 오, 빠른데 하는 게 100km야. 근데 얘는 70km. 굉장히 빠른 거야. 이해가 돼요? 자, 그럼 and 뒤에 거부터 해서 읽어보자. and 그리고 도달할 수 있다 읽어볼게요. and 시작. and can reach speeds of up to 70 km/h. 그 다음 5번 가볼게요. 5번 동사 어디니? use. use 뜻은 뭐야? 자, 그러면 그들은 사용합니다. 그들은 저기 뭐야, 타조를 얘기하겠죠. 뭐를 사용해? their superior speed. 자, superior의 형용사 쓰세요. 우월한 superior, 우월한 스피드를 사용합니다. 우월한 속도를 사용합니다. to escape their enemies 라고 하는데 여기 to 부정사 나왔어요. to escape. escape 이라는 거는 도망치다인데 앞에 to를 만났어. 도망치기 위해서. 뭐뭐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to 부정사의 무슨적인 용법이라고 그랬어? 부사적인 용법이에요.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뜻을 가진 건 부사적인 용법. 그래서 to escape 하면 탈출하기 위해서. their enemies 라면
그들의 적들을 탈출하기 위해서 우월한 스피드를 사용합니다. 자, 여기 지금 봐봐. 앞에 봐봐. 여기 컴마 한번 봐봐. 이 컴마는 동격의 컴마야. 동격의 컴마. 그러니까 에너미가 무엇인지를 얘가 설명해 주는 거야. 똑같이 표시해봐. 자, 타조의 에너미가 무엇인지를 컴마를 찍고 뒤에다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자, mostly라고 하는 거는 주로 poachers, 밀렵꾼들,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 밀렵꾼들, poachers라고 그래요. And the large carnivores. carnivores라는 건 육식동물이에요, 육식동물. 큰 육식동물, 타조보다 큰 육식동물이나 밀렵꾼들과 같은 그들의 적들에게 도망가기 위해서 우월한 스피드를 사용합니다. 라는 거야. 됐니? 앞에 보세요. 선생님이 영어로, 한글로 얘기하면 그것까지는 영어로 읽어봐. 그들은 그들의 우월한 스피드를 사용한다. 시작. They use their superior speed. 그들의 적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to escape their enemies. 근데 어떤 enemies야? 주로 밀렵꾼들이나 큰 육식동물. Mostly poachers and large carnivores. 자, 같이 읽어. 오늘 통문장 전체 하고 싶어? 아니죠. 큰 소리로 따라 읽어요. 가만히 있지 말고 집중해. 같이 읽어보자. 시작. They use their superior speed to escape their enemies, mostly poachers and larger carnivores. 그 다음 6번 동사. Can be? Read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니네 문법 시간에 했지요? 비동사 플러스 PP. 비동사 플러스 PP 기억나세요? 그거 뭐라 그랬지요? 맞아요. 수동태. Read는 뭐에 PP합니까? Ride, Road, Ridden. Ride가 뜻이 뭐야? 타다잖아. 어떤 거 뭔가를 타는 거. 그럼 얘는 Be Ridden 하면 타질 수 있다 라는 거야. 근데 Can이랑 합쳐줬어. 그럼 할 수 있다랑 타질 수 있다랑 합쳐지면? 타질 수 있다. 그렇게 타질 수 있다. 주어가 봐봐. 야, 지금 여기 봐봐. 얘가 지금 타조가 타는 게 아니라 타조가 타진대. 누구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약에 타조를 타고 싶어. 그러면 타조는 타진대야.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As a horse. As는 무엇뭐처럼으로 해석하면 돼요. 뭐처럼? As a horse라고 하면? 말처럼 같은 방식으로 타질 수 있대. 우리 사람들이 말을 탈 때 알지? 그것처럼 말처럼 같은 방식으로 타질 수 있다. 읽어볼게요. Ostrich can read. She can be ridden. 시작. Ostriches can be ridden in the same way as horses. 7번 동사야. They are harder. 여기 보세요. 얘들아, hard는 뭐야? 어려운, 힘든이라는 뜻이야. 여기서는 힘든이라는 형용사예요. 적어봐. Hard는 힘든이야. 근데 뒤에 ER이 붙었어. 그럼 얘 뭐야? 비교급이지. 더 힘든이라는 거야. They are harder 하면 그들은 더 힘들다. 뭐하기에? To manage. Manage라는 거는 너네 왜 어떤 가게의 매니저. 그럼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잖아. 그치? 매니저. 매니저는 뭐 뭔가를 좀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To manage하면 그 타조를 탔어. 그럼 타조가 잘 뛸 수 있게 뭐 말 같은 경우에는 막 이래 이래 하면서 이렇게 말을 치기도 하고 그게 매니저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들아, 말보다 얘네가 매니저하기에 더 힘들네요. 이해됐나요? 읽어봅시다. However, 시작. However, they are harder to manage. 8번 동사 겁니다. Ostrich Raid. 자, 우리 드디어 나왔어. 우리 아까 제목이 뭐였어? Ostrich Racing이라고 그랬죠? 타조가 빠르니까 얘네들한테 경주를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타조 경주는 유명합니다. 어디에서? In South African culture라고 그러면? 남? 아프리카.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아프리카가 아니라 아프리칸이네. AN으로 끝나면 얘는 형용사라고 그랬어. 아프리카의라는 거야. 아프리카의 문화. 아프라. 근데 어떤 아프리카? 남 아프리카의 문화 안에서. 우리는 익숙하니?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잖아. 근데 아까 타조가 네이티브 투 아프리카였잖아.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비교적 타조가 많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아프리칸 컬처에서 유명하대요. 흔히 읽어보자. 집중하세요. 시작. Ostrich races are popular in South African culture. 이거 아프리카라고 쓰면 틀린다 얘들아. 아프리칸 잘 보세요. 그 다음 9번 갑니다. 9번 동사 어딨어요? 자, the races are funny. 무슨 말이야? 그 경주는
funny, 재밌어, to watch, 뭐 하게? 보기에 재밌어요. Because 세 번 칠게요. 왜냐하면 ostrich들은요. Cannot be controlled. 이거 봐라. 또 나왔네 얘들아. Be controlled 또 나왔네. 비동사 플러스 controlled PP형 똑같이 나왔네. 아까 can be ridden이랑 똑같은데? 그러면 control은 뭐야? 통제하다, 조절하다야. 근데 be controlled라 그러면? 통제되다지. 근데 cannot이랑 합쳤어. 할 수 없다랑 통제되다랑 합쳐지면 통제될 수 없다. 뭐? 그러니까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아까 다루기에 너무 어렵다 그랬잖아. 말처럼 말을 구분이 듣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막 거기 말 타조를 탄 사람이 어쩌겠어? 막 떨어지고 난리가 나겠지. 그러니까 보기에 재미있대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 외울 때는 여기 하나 잘라. 자, 읽어보자. The races are funny. 시작. The races are funny to watch because ostriches cannot be controlled. 10번 동사예요. Run. Sometimes에 가로죠. 때때로. 이건 없어도 되는 부사야. 때때로 말이야. 그들은요. Run. 달린대요. In a wrong direction. 어디로 달려? 얘들아, direction이라는 거는 방향이라는 거고요. Wrong은 형용사로 틀린, 잘못된 이란 뜻이야. Wrong direction에서 달린대. 그럼 뭐야? 틀린 방향에서 달린대. 엉망진창 난리 브루스를 치겠지, 그치? 자, 읽어보자. Sometimes they run. 시작. Sometimes they run in the wrong direction. 11번 동사요. Might decide. 여기 봐. 우리 might라는 거는 뭐야? 여기 보세요. 얘들아. 추측의 조동사가 있어. 쓰지 마, 외워서 쓸 거야.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Must, may, might가 있어. 근데 선생님이 얘 부등호로 써주지. Must가 부등호가 더 커. 그 말은 뭐야? 추측을 하는 강도가 더 커. 무엇무엇임에 틀림없다. May는 뭐뭐일 것이다. 보통이야. Might는 가장 약한 추측. 뭐뭐일지도 모른다. 적어보세요. 밑에 추측의 조동사 외워서 적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 본문에서 조동사라고 하는 거는 뒤에 일반 동사나 비동사가 나와가지고 그 뜻을 도와주는 애잖아. 그럼 might 다음에 뭐가 남았어? decide잖아. decide는 뭐야? 결심하다지. 그럼 might decide라는 건 결심할지도 몰라. day라는 거는 타조를 얘기하는 거야. 타조는 결심할지도 몰라. to stop running이 목적어야. 뭐 하는 것을? to stop running. 달리는 것을 멈추는 걸 결정할지도 몰라. in the middle of race. 어디에? race의 middle. 중간에. 그럼 무슨 말이야? 경기 도중에. 이해됐나요? 뭐 지 멋대로라는 거야. 읽어보자. They might decide. 시작. They might decide to stop running in the middle of race. 그 다음 책 덮어보시고요. 또 있어? 오. 갑자기 힘이 빠지네. 동사 찾아봐. 동사 됐나요? Can fall off. 가자 가자. Can은 뜻이 뭐야? 할 수 있다고. fall off는 떨어지다야. 합쳐보세요. 그렇지. 근데 easily가 붙었어. easily ly 붙어서 얘네 뭐뭐하 게라고 하는 부사야. 그러면 쉽게 떨어질 수 있다지. riders. ride가 아까 타다라 그랬잖아. 근데 거기에 er이 붙었으니까 사람이야. 그럼 riders 하면 타는 사람들은 쉽게 떨어질 수 있다. 자, 뭐에서? of running ostrich 하면 달리는 타조에서 떨어질 수 있다. 왜냐면 얘가 막 막 갑자기 멈추고 난리 방향도 틀리고 그러잖아. 13번 동사요. don't seem의 동사 가자. seem은요 얘 동사로 뭐뭐인 것 같다야. 어떤 추측을 나타낼 때 seem을 써야. 그럼 don't seem인 거 뭐뭐인지 타조는 don't seem to enjoy 뭐 하지 않는 것 같대? 즐기지 않는 것 같대요. Having someone riding on their backs. 누군가를 그들의 등에다가 have가 여기서 사역동사를 보면 돼.
달리게 하는 거를 즐기게 하지 않는 것 같대. 그러니까 말은 사실 좋아해. 말은 사람을 타고 사람이 조절을 해서 막 달리게 자기를 더 빨리 뛰게 하면 좋아해. 하지만 타조의 특성은 그걸 즐기지 않는 것 같대요. 됐나요? 네. 앞에 보세요. 자, 앞에 보시고 책 덮고. 자, 선생님들 지금 마음속에 지금 적어놨어. 정해놨어. 두 자리 숫자를 정해놨어. 열심히 하면 이게 줄 수도 있어요. 희망을 가져요. 네. 자, 한번 해보자. 시작. Ostriches 복수형이야. Are large flight list birds. 자, 뭐뭐 태생인 native to Africa. 한번 읽고 가릴 거야. 시작. Ostriches are large flightless birds native to Africa. 시작. Large flightless birds native to Africa. 2번.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They have long necks and strong legs. 비록 뭐뭐이지만, although ostrich cannot fly, excellent learners. 더 fastest. 두 다리 달린 동물. Two-legged animals in the world. 그리고 자, 리치가 도달해야 돼. 그럼 도달할 수 있다. And can reach speed. 뭐의 스피드? Of up to 70 km per hour. 다시 여기 봐. 자, 다시 해봐. 시작. Ostriches are the fastest. 두 다리. Two-legged animals. 세상에서? In the world. 여기 봐. 도달할 수 있다. 스피드에. And can reach speed. 근데 뭐의 스피드? Of up to 70 km per hour. 그 다음 5번. They use their superior. 다시 읽어봐. Superior. Superior speed. 자, 도망, escape 하기 위해서. Escape enemies. 자, 근데 어떤 enemy야? 주로, mostly, poachers and larger carnivores. 다시 읽어요. 시작. They use their superior speed. 뭐 하기 위해? To escape their enemies, mostly poachers and larger carnivores. 봐. Superior speed to escape enemies, their enemies, not their enemies, mostly poachers and larger carnivores. 타질 수 있어. Be ridden 앞에 타질 수 있어요. Can be ridden 똑같은 방식으로 in the same way 말처럼 as horses. 그다음 그러나 그것들은 더 힘들어요. They are harder to manage. 타조 경기. Are popular 어디에서? In South African culture. 그다음 is funny. 아, race 여러 개구나. Races are funny. 뭐하게? To watch. 왜냐하면 자, 컨트롤 못돼. Cannot be controlled. 다시 읽어. 시작. The races are funny to watch because ostriches cannot be controlled. Run. 잘못된 방향 안에서 in a wrong direction. 아마도 결정할지도 몰라. Decide. 멈추는 거. To stop running. In the middle of race. 11개 시험 보세요. 그 다음 문제 풀어요.
자, 다 맞춰볼게요. 주전이 몇 번이야? A번이야. 자, 백그라운드에다 써볼까요? 백그라운드는 배경이란 단어야. 오스트리치 레이싱의 배경. 배경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겼고 언제 왜 생겼고 이런 얘기 전반적인 이야기죠. 그 다음 2번. Where이랑 어디죠? 어디에서 유명하다 그랬어? South Africa. 그 다음 얼마나 빠르다라 그랬어? 70km per hour. 그 다음 왜 오스트리치가 보기에 재밌다라 그랬니? 왜? 컨트롤도 안 되니까. 뒤에 두 번째 건 펴보세요. 자, 스타일라인이라고 그랬고요. 데스티네이션에 적어볼까요? 데스티네이션에다가 목적지라고 적어보자. 데스티네이션은 목적지라는 뜻이고요. 네임, 앤드류 실버슨이라는 사람이고 departure, departure이 뭘까? depart가 떠나다야. departure 하면 출발이라는 단어야. departure, 출발. 출발은 언제? September 17th 하면 9월 17일, 2011년 11시. 아침 11시라는 뜻이죠. 게이트, 7번이래요. 우리 문제는 뭐였어? 여기에서 not true, 사실이 아닌 거 골라라 그랬죠. 자, stay online입니다. 뭐 도와드릴까요? I would like to confirm my flight to Hong Kong next week인데요. 자, would like to 줄쳐보시고요. confirm 줄쳐보세요. would like to는 선생님이 want to랑 똑같다 그랬어. 그럼 뭐라 그랬어? 원하다라 그랬죠. confirm은 뭐야? confirm에다가 적어보세요. 확인하다. 그러면 I would like to confirm 이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확인하는 것을 원한다. My flight. flight는 여기서 비행이라는 뜻이지. 아까 우리 앞에서 flight list가 나왔지. flight list가 뭐라 그랬어? 비행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이야. 날 수 없는. 그러니까 flight는 뭐 비행이라는 뜻이야. 자, 나는 나의 비행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홍콩으로 가는 거. 그럼 1번은 맞았지. 어? 네, 이름은요? 앤드류 실버슨이에요. 그럼 2번도 맞았지. 레저베이션 넘버는 안 나왔으니까 이거고요. 맞아요. 너 September 17th 홍콩에 it's business class and flight number is 이거야. 어, 게이트 뭐지요? 게이트 3래. 근데 여기는 게이트 7이 나왔으니까 틀렸지.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 채점. 두 번째 갑시다. 자, yesterday I went to downtown bookstore. downtown이라는 거는 왜 좀 니네들한테는 철산동, 하안동? 좀 뭔가 이렇게 북적북적한데, 시내 같은데. 어. bookstore에 갔대, 어제. First, I look at the covers in titles of some books야. 커버가 뭐야, 커버? 앞에 커버. 그 다음, 뭘 봤대? 제목, 뭐해? 약간 책들의 커버랑 표지랑 제목을 봤대. suddenly. 갑자기 one of the books 책들 중에 하나가 caught my eye. 자, caught는 뭐의 과거형이야? catch. 그럼 뭐야? 나의 눈을 잡았대. 그 말은 뭐야? 나를 사로잡았다는 거야. And I start reading that book in the standing position. 내가 읽기 시작했어. 그 책을 standing position. position이 뭐야? 위치. 자리도 돼요. 근데 standing position 무슨 말이야? 일어난 위치, 일어난 자세로 책을 읽었대. 일어서서. It was about a man. 그것은 뭐에 관련된 사람이야? 그것은 이었다. 남자에 대한 것이었다 라는 건데 후가 앞에 있는 그 남자를 설명하는 거지. 무슨 남자? Decided to go abroad to study advertising 이라 해서 decided. 아까 decide 나왔는데 타조가 decide to stop running. decide. 결심하다지. 그러면 결심했던 남자. 뭐 하는 것을? To go abroad. abroad에 쓰세요. 해외로. 아, 이거 부사야. 해외로. To study advertising. advertising이 뭘까요? 니네 유튜브 보면 AD 있잖아. 광고요? 맞아요. advertising이 광고예요. 몰랐어요? 그럼 그 AD가 뭔 줄 알았어요? 어? adver, 요거 줄인 거야. 광고를 공부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가는 걸 결심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였대. He never gave up. 얘들아, give up이 뭐야? 그럼 never gave up?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 심지어 in difficult situation, 어디에서도. 상황에서도. And he became the most famous advertising designer. 뭐가 됐어요? 가장 유명한 광고 디자이너가 됐대요. 자, 그럼 문제 갑니다. What did the speaker read about? 뭐에 대한 걸 읽었죠? C번이었죠. Famous advertising designer.
체크체크 해야 돼. 체크 덮지 말고 체크체크 동그라미 동글동글. 그 다음 빈칸에 들어갈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가 뭐예요? 디자이너. 디자이너 한번 적어보고 우리 두 번째 거에 주제도 한번 찾아볼까? 그렇지. 유명한 애드버타이징 디자이너가 되고 싶던 남자의 그냥 책을 읽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리딩책 꺼내서 단어 시험 준비합니다. 리딩책 꺼내세요. 리딩책 오늘 유닛 확인하고 한번 시험 봐보자. 단 접고 1번부터 20번 아직 준비 안 된 사람은 일시정지 해놓고 하세요. 오늘 거 유닛 확인하고 1번부터 20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먼저 외울게요. 시작. 자, 이제 옆에 써보세요. 이제 11번부터 20번까지 외우자. 써보세요. 자, 이제 뒤로 넘겨서 반 접어. 반 접은 다음에 1번부터 20번까지 다 합쳐서 외우세요. 시작.
자, 이제 시험 한번 봐보세요. 쭉 적어봐. 다한 사람은 지금 채점하고 위에다 점수 적어주고 앞에 리딩책 숙제해놓은 거 한번 고쳐보세요. 화장실 갔다 오거나 물 먹을 사람은 얼른 갔다 오고 절대 2분을 넘기지 말고 다시 자리에 앉아서 리딩 수업 들어야 돼. 자, 그러면 채점하고 리딩책 한번 펴. 자, 우리 리딩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번에 리딩에서 알아야 되는 문법 한번 가볼까? 자, 형용사를 수식하는 투부 정사 여기 봐봐. 유머러스라고 하는 거는 재미있는 이라는 거야. 근데 뒤에 투부 정사 보면 뭐뭐 하기에 재미있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 only a few 밑에 해석만 별표 주시면 될것 같아요. only a few 어떻게 해석을 하지? 다만 몇안 되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뒤로 넘겨서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너네 이거 해석 숙제 해야 되니까 필기 잘해라. 자, 첫 번째 동사 어딨나요? 이즈지. 그럼 해석하면 뭐야? 니네가 말로 한번 해봐. 타조는 날지 못하는 새다. indigenous. 이거 뭐라고였어? 어? 그렇지. 다 똑같은 거 네이티브라고 적어봐. 뭐라 그랬는데? 우리 통문당에서는 네이티브거든요. 그럼 아프리카 태생인이라고 가면 돼. 아프리카 태생인 날지 못하는 새이다. 자, 아프리카 다음에 컴마가 나왔어. 그럼 얘 뭐야? 동격의 컴마라고 하는 거야. 대부분 living. 자, mostly라는 거는 주로, living이라는 거는 살고 있는이라고 해석하면 돼. 자, 어디와 어디에서 살고 있는? 주로 living in savannas and desert. savanna 뭐라고 했어? 초원. 그리고 desert. 사막. 여기 봐, 집중해. 주로 초원과 사막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 태생인 날지 못하는 새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했나요? 그 다음 장 동사는요. 1일이자면 그것은 이다. Largest living species of world이야. 자, species라는 거는 종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가장 큰 living이 뭐야? 살아있는. 살아있는으로 해석하면 살아있는 새의 종이다 라고 해석하면 돼. 살아있는 새의 종이다. And 그리고 두 번째 was domesticated 두 번째 동사 표시할게요. 자, was domesticated 비동사 플러스 PP인데 어떻게 해석을 할까? domesticated는 뭐야? 사육하다지. 근데 was domesticated 하면 사육되어진다 라고 해석해야 돼. 사육하다가 아니라 사육 되었다 라고 해석하면 되지. 자, 다시. 그것은 가장 큰 살아있는 새의 종이고 사육되어졌다. For its feathers. For는 여기서 뭐뭐 때문에 라고 해석하면 돼. For its feathers. 뭐 때문에? 그것의 feather. No. 새가 이게 있어야지. 이게 없으면 안 돼. 깃털. 그렇지. 뭐 때문에 사육되어졌대? 깃털 때문에. 깃털 때문에 사육되어졌대요. 됐나요? It has distinct appearance. 그것은요, 가지고 있어요. 뭐를 가지고 있니?
디스팅트 형용사 뭐예요? 독특한. 어피어런스는? 모습. 그것은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With a large neck and powerful long leg. 뭐와 함께? 뭐와 함께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 Large neck 하면? 큰 목. 그리고? 강력하고 긴 다리와 함께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동사요. Can run이지. 그것은 달릴 수 있습니다. 업투는 선생님이 최대 뭐뭐까지라 그랬죠? 그럼 해석하면 뭐야? It can run up to 70 km per hour 하면? 이거는 시속? 집중하자 동화야. 집중. 오늘 너무 심하네. 집중. 시속? 최대 70km까지 달릴 수 있고. 자, 컴마 위치 한번 봐볼게요. 이거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인데 그냥 여기서는 and, it 이라고 한번 써봐.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자, 봐. 그것은 시속 70km까지 달릴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뭐로? The world's fastest two-legged animals로. 다리를 가진 세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Ostrich used their superior speed. 이거 통문장 똑같네요. 타조는 사용합니다. 그들의 superior speed. 아까 superior 뭐라 그랬어요? 형용사로? 우월한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해석을 해보면 Ostrich used their superior speed라는 건 무슨 말이야? 타조는 사용합니다. 그들의 우월한 스피드를 to escape from their enemies. 이거 통문자랑 완전 똑같아. 그들의 적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근데 그 적들이 뭐라는 거야? 주로 이거 뭐야? 밀렵꾼. 밀렵꾼. 그리고 larger carnivores. 육식동물이라 그랬지. 더 큰 육식동물인 그들의 적들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우월한 스피드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숙제였죠. 옆에 숙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채점. 타조는 타질 수 있다. 말처럼. 뭐뭐처럼. 채점. 빨간 펜으로. 음이 많으면 맞게. 2번. Some place even stage ostrich race예요. 자, 몇몇들은 place, 몇몇 장소들은 stage가 동사, ostrich race를 개최한다. ostrich race는요, is a part, 부분입니다. 뭐뭐의 부분, 뭐의 부분이라는 거야? Modern South Africa. Modern이라는 건 현대의 South African culture라고 하면 현대의 남아프리카 문화의 부분입니다. 지금 누가 공부 안 해서 잡으러 왔어요. 이렇게 하면 초딩들은 우는데 1학년은 울어요. 자기인 줄 알고 누가 공부 안 한다고 온 것 같은데 막 이래. 너무 순수하죠. 동아야, 집중해주세요. 자, 그 다음 4번 동사. Only few, only a few. 선생님 아까 이거 뭐라 그랬어? 오직 일부분의 타조 경주가 are held야. held는 개최하다는데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개최된다. outside of South Africa. 어디에서? outside 하니까? 밖에지, 어디 밖에? 남아프리카 밖에서 열린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대부분은 남아프리카 안에서 되고 오직 정말 소수의 몇 개의 타조 경주만이 남아프리카 밖에서 열린다라는 거야. 나머지는 다 안에서 열리고. 됐나요? In the United States. United States가 어디예요? 미국. 그렇지. 그럼 미국에서 they are held. 똑같이 또 그것들은 열린다. 이 그것들이라는 거는 호주 경주를 얘기하는 거지. 어디에? 플로리다와 애리조나에서. 이거는 미국의 주 이름이에요. 채점. 이 이벤트는요. 재밌어요. 뭐하게?
too much 보기. 우리 humorous가 앞에 우리 통문장에서는 fun이라고 같지? 똑같은 말이야. 채점. 왜냐하면 ostriches aren't easily controlled. because의 세 번째. 왜냐하면 타조들은 aren't easily controlled가 동사인데 얘 비동사. 얘 PP형이야. 그럼 뭐야? 수동태지. 그럼 컨트롤 되어지는 건데 easily 하면 쉽게. 근데 aren't야? are not이야. 그러면 컨트롤 된다는 뜻이 안 된다는 뜻이야? 안 된다라는 거지. 쉽게 컨트롤 되지 않기 때문에 타조는 쉽게 컨트롤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주절 해석하면 돼요. 때때로 그들은요 strayed away. stray가 길을 잃은이라는 거야. 멀리 길을 잃어버린대. 뭐로부터? from the race. 경주로부터. 경주로부터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는 경주 바깥,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 바깥으로 나간다라는 거야. 그 다음, 자, 메이가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뭐뭐 할지도 모른다지. 러는 달리다야. 뭐뭐 할지도 모른다랑 달리다랑 합치면 달릴지도 모른다. 이분은 가로쳐. 얘 심지어란 뜻이야. 자, 그러면 타조는, 한 타조는 달릴지도 몰라. In the opposite direction. direction이 뭐죠? 방향인데 opposite 뭐라고 외웠어? 그렇지. 반대의 방향으로 달릴지도 몰라. 9번의 동사 어디 있을까요? The animals also lack endurance and may stop running. 동사 두 개 있어. lack 하나랑 and 세모치고 may stop을 두 번째 동사 가자. 자, lack이 뭐였어? 부족하다. 그럼 무슨 말이야? 동물은? 참을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may stop. 아까 may가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며. 그럼 may stop. 멈출지도 모른다. running. 달리는 것을. 채점. 10번에 fall off 나왔네. fall off가 지금 뭐라 그랬어? 떨어진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 riders. 타는 애들은? 탄 사람은? 쉽게 떨어질 수 있다. 뭐에서? of running a stretch. 어디에서? 달리는 타조에서. 채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가보자. 옆 페이지. 자, should not attempt가 동사야. should not 뜻이 뭐야? 해야 한다지. should not 하면 안 된다야. attempt는요? 시도하다야. 합치면 얘가 동사야. 그렇지. one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해. 한 사람은 이렇게 그냥. 사람은 시도하면 안 돼. 뭐 하는 것을? 얘 목적어. To ride an ostrich. 타조를 타는 것을 시도하면 안 돼. 얼른 혼자서. Riders available. 탄 사람들은 are available이 뭘까? 가능한이란 뜻이야.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타는 사람들은 가능하다. 타는 사람들은 가능하다. 어디에서? On many ostrich farms. 타조 농장에서. With professional handlers. 누구와 함께? 전문적인 다루는 사람들. 뭐 사육사. 핸들이 다루다잖아. 핸들러스 하면 다루는 사람들, 뭐 사육사겠죠. 동물을 다루는 사람.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농장에서 이용 가능하대요. A bag is used. A bag이 뭐야? 가방이 is used. 얘 비동사 플러스 PP인데? 사용하다가 아니라. 사용되어진다. 이거 뭐 먹기 위해서인데? To cover. Ostrich's head. 타조의 머리를. 자, cover 뭐라고? 덮다. 우리 뭐 화장품할 때 커버를 좋아 이런 얘기 하잖아. 커버가 뭐야? 잡티를 덮어주는 거야? 가려주는 거야? 자, 그런데 가방 하나가 필요되어진대요. 뭐 하기 위해서? 타조의 머리를 덮기 위해서.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자, 컴마 위치에 세모치고요. and it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고 그것은 이라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이라는 건 뭐야? 머리로 가방을 가린다는. 그리고 그것은 allows 허용합니다. 허락합니다. 누구를? 타는 사람들을 뭐 하도록? To mount the animal. mount는 뭘까요? 오르다지. 그러면 그 동물에 오르는 것을 허락합니다. 나 타조가 누군가 탄다 그러면 막 도망가고 난리 부르스를 치니까 그냥 그 어떤 천 가방 같은 걸로 그냥 머리도 흉만하잖아. 알지? 타조. 너 알잖아. 타조 내가 그리라 그러면 진짜 잘 그릴 수 있어. 동아야, 동아 계속 공부 안 해? 지금 참 자꾸 오고 있네. 야, 진짜 잘 그리지 않았냐? 아, 길었나? 다리 길었나? 아, 목이 더 길어. 아무튼 이만 하잖아. 대가리 작잖아. 그러니까 여기를 툭 가려. 그 다음 툭 타라는 거. 근데 굳이 타야 돼? 그건 알 수가 없네. 아무튼 자, 다시 여기 봐. 얼라워가 뜻이 뭐라고요? 허용하다, 허락하다라 그랬어. 자, 다시 봐, 여기 봐, 집중. 자, 그러면 그리고 그것은 허락하는데 라이더를 그 동물에 오를 수 있게 허락을 한다라는 거야. It's very important. 가주어, 진주어예요. It 가주어, 얘가 다 진주어야. 선생님이 가주어는 뭐라 그랬어? 가짜 주어. 그것이라고 해석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진주어를 해석을 하자고요. 그러니까 투부정사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뜻이야. 자, 투부정사 하는 것은 중요한데 뭐 하는 거? 투 홀드. 홀드가 뭐야? 잡다야. 잡다. 그럼 투 홀드하면 잡는 것이라는 거야. 홀드가 잡다인데 투 홀드하면 잡는 것. On tightly. 어떻게? Tightly. 세게. 꽉. 잡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는 뭐뭐 할 때지. 뭐 할 때? Riding an ostrich라고 그러면? 타조를. 아니, ride. 탈 때. 꽉 잡는 것은 중요합니다. The rider should keep her feet tucked under the front of the animal. Should keep 동사죠. should는 뜻이 뭐야? keep은요? 유지하다 합치면? 라이더는요? 유지해야만 해요. her feet 그 발을 어떻게? tucked 뭐라고 해서 tucked 한 15분 됐나?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거야? 이 발을 어떻게, 얘 지금 목적과 부원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니까 그녀의 발을 어떻게? 밀어 넣어지게 유지해야만 합니다. Under the front of the animal. Under는 뭐뭐 아래이지. 어디 아래? 동물의 프론트가 앞이지. 그러니까 동물의 앞쪽 under 아래 발을 밀어 넣어야 된다는 거 아니면 다친다는 거야. 됐나요? 오스트리치 will run 하면 타조는 달 것이다 with its wings 날개와 함께. 근데 outstretched 한 wings야. outstretched는 뭘까? stretch가 뻗은 거잖아. 그럼 out이면 그렇지. 밖으로 뻗은 이라고 해석해야지. 밖으로 뻗은 날개와 함께 달릴 거래요. 자, 근데 뭐를 위해서? For balance. balance가 뭐야? 균형이지. 균형을 위해서 밖으로 뻗은 날개와 함께 달릴 거래요. Once the ride is over. 자, once에 세모치세요. 너네 원래 once 뭐라고 알고 있어? 한 번으로 알고 있지. 근데 나 지금 세모쳤지. 얘 접속사 once는 뜻이 달라져요. 일단 그렇지 뭐뭐 하면 이란 뜻이야. 적어봐. once가 접속사를 쓰이면 일단 뭐뭐 하면이야. 그래서 once 다음에 주어동사를 찾으면 일단 주어동사 하면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once에 세모치고 주어동사를 찾아볼까? once the ride is over. 일단 그렇지 타는 게 끝이 나면 the handlers 그 사육사는 will help 도와줄 거야. 라이더를 뭐하도록? dismount. 아까 너네 마운트가 뭐라 그랬어?
오르다라 그랬지. 그럼 디스 마운트는 디스 같으면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 그럼 뭐 하도록? 내려오도록 도울 것이다. 됐나요? 뒤에 두 쪽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영재는 요거 보고 일시정지하고 다 풀고 답 맞출 때 아니야 영재를 못 믿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빨리 푸세요. 자, 답 맞춰봅시다. 못한 사람은 같이 하고요. 자, 주제는 몇 번이야? D번이야. 우리 정보죠. 오스트리치와 오스트리치 레이싱에 대한 정보. 2번. True. 사실을 맞는 걸 고르면 Flying is bird인데 매우 빠르게 뛴다. 그래서 C번이 정답. 그 다음. True. 오스트리치 레이싱에 대한 True를 고르면 얘네들은 날개를 사용하는 거야. 밸런스를 위해서. 웬데이로 아까 뭐라 그랬어? 아웃스트레치해서 뛴다라 그랬지. 밸런스를 위해서. 그 다음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B번이야. 빠르게 달릴 수 있다. 자, Predator를 써놔. 얘네들은 적이란 뜻이야. 우리 아까 앞에서는 Enemy가 나왔지만 여기서는 Predators라 그래서 적들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빠르게 뛴다라 그랬고요. 그 다음 자 봐봐. 어렵다야. Difficult 쓰면 돼. 자, 근데 뭐하게? To translate야. 이거는 번역하기에 hard 돼요. Hard 쓰셔도 맞게 하세요. Difficult 말고 hard 쓰셔도 맞습니다. 자, safe 안전해. 뭐하기에? 먹기에.
Interesting. 여기는 이미 형용사가 있지. 뭐 하기에? 방문하기에. 라 그래서 앞에 있는 요 얘네들이 형용사지. 이 형용사의 내용을 도와주기 위해 뒤에 to 부정사에서 to 부정사가 형용사 하기에 뭐뭐 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타조는 어렵다. 통제하기. Ostriches are hard to control. 2번 가봐. Difficult 돼. 근데 여기 봐. 어렵기 때문에가 들어갔어. 그러면 이 A번 문장을 활용을 해봐. 그러면 Because ostriches are hard to control 한 다음에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because 여기다 썼고 위에 A 문장 그대로 썼고 콤마 쓴 다음에 탄 사람들은 can fall off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어떤 타조로부터? 달리는 타조로부터지? 그럼 뒤에다가 overrunning ostriches. 틀리면 잠깐만 틀리면 얘들아 이렇게 이렇게 하고 틀리면 세모로 고쳐 이렇게 틀렸다고 하지 말고 틀렸으면 세모로 고쳐놔 알았죠? 그 다음 뒤에 답 맞추는 거는 금요일날에 할게요. 너희들 몇 과 맞춰야 돼? 자, 앞에 봐 숙제 한번 정리하자. 금요일날 벌써 금요일이야. 금요일날에 선생님 몇 과 답 맞출 거야? 2과 리딩. 2과 리딩 안 한 사람 해와야 돼. 리가 리딩 답 맞출 거고 그 다음 우리 지금 오늘 3과 했지? 그럼 너희들 뭐야? 3과? 복습에서 그 다음 종이 줄게요. 복습에서 그 다음 4과? 리스닝 리딩 숙제 됐죠? 그 다음 통문장 몇 개? 통문장 외워오는 거 단어 외우는 거 됐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